자, 오늘의 다음 게임은 인벤션 2. 좀비가 나오는 FPS 건슈팅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아, 타이틀 화면부터 뭔가 좀비들이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 같은 느낌이 나네요. 기대가 되고요.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뭐야, 소리를 줄이는 옵션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어. 내가 줄이면 되죠. 자, 뉴게임. 오, 권총. 뭐야, 조준이 없는데? 애초에 권총, 왜 조준키가 없지? 그냥 조준 상태로 다니네? 달리기 구현돼 있고요. 자, 일단 키가 How to play 눌러보자. 휠, change F1, 탭, 인벤토리. F가 액션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방송 편상. 아, 인벤토리도 있고. 와, 매드키. 전행자가 영유가 돼서 착발을 하고 왔어요. 아, 네, 메이 마이오 카비님. 네, 왔습니다. 이제 무기를 어떻게 바꾼다고? 와, 헬기 타고 내려왔나봐. 무슨 뭐 무슨 특수 요원인가 보지? 점프도 되고. 점프도 되고요. 심상치 않은 부금이 들려. 문이 열려있네? 탭을 누르면 인벤토리를 엽니다. 드래그, 메디킷, 노아, 푸드, 퀵셀. 아우야야, 빠른 키도 있고. 웨폰을 유캔 스위치. 오, 1번 세팅, 2번 세팅도 있고요. 2를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바뀌어야. 아머도 있고. 야씨, 갓게임이다 이거. 그러면은 칼이랑 총이랑 바꿔가면서 쓰자고. 이건 뭐야, 메디킷? 메디킷은 4번. 이 게임 야, 갑바도 있고. 잘 잡히면 나쁘잖아. 벌써 잘 들어가시려고 머리를. 잠깐만, 이거 칼을 넣진 못하네. 숫자 키로 바꾸는 게 아니라 2키로 바꿔야 돼. 2키로. 뭐지? 좀비들인가? 잠겨 있는데? 내려가자. 무기 바꾸는 키가 2야? 아, 이렇게 다그덕다그덕 거리지? 문이 열렸구요. 아, 좀비. 짜짜! 짜! 뭐지, 이거 총알. 장전하면 버리는 시스템인가? 잠깐만, 지금 몇 발인지 봐. 79발이야? 자, 79발이지? 여기서 쏜 다음에 장전하면은? 두 발 쏘고 장전하면은? 77발 남아야 돼요? 오, 다행히 버리진 않네, 총알을. 그건 다행이고. 그 다른 게임 하다보면은 총알을 버리는 시스템이 있거든. 열쇠 있고, 테이크 홀. 열쇠. 정수기. 재밌었고요. 오브 게임은 이 움직이는 게 조금 조금씩 못 움직여. 미끄러지듯이 움직여. 움직이는 게 뭔가 이상해. 뭐야? 좀비 소리가 들린다. 저기인가? 이 언패물 뒤에 좀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지? 야, 길이 이쪽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쪽으로 가보자. 원화홀 개석거라 갓겜 인벤션이가 간다. 이게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열쇠가 있으니까 위층 문으로 열고 나갈 수 있겠지? 그래, 위층으로 가보자. 지금 열쇠가 있기 때문에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지러워. 못 넘어가네 이거. 화면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원래 그래요.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 게임 자체가 끊기는 거야 지금. 님들 화면이 끊기는 게 아니라. 기적의 시야라고? 아, 문이 있었다고요? 책상이 반짝거린다고? 오케이. 이건 그냥 탄창이야. 좋아, 이제 열쇠 좀 뜯어. 오! 아, 걔 쎄, 얘네들.
요시. 야, 쟤 저기 꼈다. 꼈어, 꼈어. 멍청한 놈. 달려가서 뚝배기를. 다섯 발. 오케이. 하, 좋았어. 아무것도 없고. 아, 저 왜 이렇게 코가 가렵지? 갓겜 하면 이렇게 코가 가렵다 그러고요. 잠깐만요, 코 좀 어떻게 하고. 좀비들이 당신을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마테라치님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그냥 끊겨요. 이게 여러분 화면이 끊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화면도 끊긴다고요. 옆 사무실 김 머리가 작동 안 하는 스테이플러로 샷건 치는 소리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좀비가 나오겠지? 어, 안 나오네. 아, 깜짝이야. 좀비가 달려가고 있었잖아. 좋아, 다음 지역이다. 뭐지? 테이크 오른 단축키가 뭐지? 아, 깜짝이야. 코호비적. 저쪽이겠지? 다음 이거 이 마우스 센시티비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좋아, 됐어. 아, 입 너무 좋고. 헤드를 맞으면 빨리 죽는구만. 안다? 안 열려 이 문. 뭐 이거 안 맞아? 뭐지? 아, 좋았어. 죽은 좀비에게서도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비 개 많네? 바로 못 가겠는데?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온다. 좋았어. 아, 저 웹폰샵으로 들어가 보자. 경찰차 앞에 총 있다고? 오, 진짜 있네. 어이,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좋았어. 근데 아직은 권총이 더 좋을 것 같아. 괜히 큰 소리를 내지 말자고. 실제 권총은커녕 가스총만 돼도 반동이란 게 있기 마련인데 주인공은 정체가 뭐길래 한 손으로 저렇게 쏘나요? 터미네이터? 얘는 왜 이렇게 헐벗고 있지? 변태 좀비인가? 오, 샷건? 샷건인가봐. SMG? SMG도 있고. 어? 뚝배기.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권총 탄창도 있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총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콜트 이거는 이름이 아이템이야. 암튼 이게 더 좋은 듯. 버려버리자. 뭐야? 되는가? 갑옷 입어주고 뚝배기 써주고. 이거 SMG. SMG고 이거 들고 있자. 수류탄도 있네요? 아 수류탄은 이 칸에 안 들어가는구나. 이 메디킷이고 체력 회복. 샷건 다 먹자. AK도 있고 샷건 좋아. 8발. 근데 과연 샷건이 필요할까? 어디로 가야 되지? 애초에 목적이 뭐야? 이 좀비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인가? 끝으로 가보자. 달려. 강력해 보이는 좀비도 저쪽에 있어. 자, 문에서 니가와 접근. 와, 이 데미지가 좋아. 들어와, 들어와. 어, 깜짝이야. 이건 뭐지? 스태미나로 채운다고? 들어와.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얘는 좀 센 놈인가 봐. 어, 죽었는데? 스톤이. 팔뚝이 익숙하게 느껴진다. 재장전 동작도 익숙하게 느껴진다. 혹시 서든? 여기가 길인가?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게임이 오늘 했던 게임 중에선 가장 훌륭한 편이란 것이다. 내 눈을 믿을 수 없... 아이 깜짝이야. 너무 레본의 무작위 랩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어디로 가야 되지? 너무 강한데 이거 주인공이? 저리로 가자. 아! 하지 마! 아 잠깐만. 아 장전 모션이 캔슬이 안 돼. 좀비 게임 특 좀비가 이따구인데 전 세계가 좀비한테 망했음. 오 소음기인가? 소리가 좀 적게 나는데? 평화로운 좀비 마을의 대머리 아저씨가 습격해서 합사라는 게임 맞나요? 어서 도망쳐! 이거 안 끼었네. 오 깜짝이야 놀랬네. 뭔가 레포대 같은 게임을 만들려고 했나봐. 그런 거 같아. 어릴 때 미니서든이라고 부르던 엑스오퍼레이션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랑 그래픽 수준이 비슷한 것 같네요.
뭐지? 내려가는 건가? 오, 나름대로 이 각에서 쏠 수가 있는데? 오. 아,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요. 빡빡이 새끼야. 아, 왜 안 죽지? 자, 샷건. 한 마리 한 마리. M16 단발이랑 점사밖에 없었는데 여긴 연사가 되네요. 왜죠? 구해. 어, 이거 관통이 되네. 어, 좋아 좋아. 아, 이놈 새끼들. 권총 콜트. 아 진짜. 오. AK는 있는데? 내구도는 왜 있는 걸까? 5.45mm? 5.45mm. 이거 기포 게임인가요? 그냥 머즐 플래시에 좀비 옴짤로 만든 거 같은데. 아우 놀래라. 좀비들 공격 모션이 목은 만지려는 모션 같은데 그래서 죽이는 거 맞지? 어디지? 오른쪽인가? 왼쪽? 오늘 한 게임 중에 제일 재밌어요. 오늘 한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안 열리네? 내려가서 열쇠를 가져야 되나 보다. 이쪽인 것 같아. 소리가 들려. 샷건을. 여기 열쇠가 있겠지? 좋아, 이럴 줄 알았지. 김동조 대기방 15. 아, 이거는 그때 그 게임처럼 막 무서운 게임은 아니에요. 공포 게임 아닌 것 같아. 인간들이 저딴 좀비한테 멸망되었다고? 뭐? 진심? 이거 의외로 갓겜인 것 같다. 카퍼인 아저씨가 헤드를 맞추고 있어. 여유롭게. 맞아. 1부 배구 2부 도전까지 3부 다크소울 4부 계단으로 올라가나 보지? 게임이네. 오 나름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아들에게 먹일 치킨을 사가던 도중 샷건을 든 웬 괴한한테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패트론스 매거진은 무슨 총알이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내려가는 건가? 아, 헬스장이라고요? 저 있다. 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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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공포스러운 게임이고. 오. 이쁜데? 어 뭐야? 이 안에 들어가지는데? 뭐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애초에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비밀 길인가? 남자 좀비는 헤드 두 방인데 여자 좀비는 헤드 한 방에 죽는다. 이거 완전 여혐 아니야? 이거를 바닥에 뭐 있다고요? 아, 창문으로 나가는 건가 보다. 그래, 이쪽으로 나가는 거지. 저 고속도로로 나가서 저기는 막혀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지? 보이지 않은 뭔가에 막혀있어. 스태미너 채우고 한 번에 달려가자. 총을 바꿔야지. 이 게임 만든 애들은 모두가 처먹으며 웃으며 흥행을 자신했다. 이걸 믿고 스팀에서 유통하네. 자, 간다. 뭐지? 검문소인가?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내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예스! 예스! 재밌는 좀비 게임을 찾으십니까? 로그라이크 각겐 카타클리즘을 하십시오. 조작기 배우다가 끄게 되는 각...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저 오솔길로 가야 되나 보다. 내려가는 건가 본데. 샤파게티 끓이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 버렸다. 이거 물 버리면 맛 없는데 졸이려면 시간 좀 걸릴 듯. 아, 진짜 파게티 먹고 싶다 갑자기. 우주의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야. 욕하지 마. 세상에 갑질만 있다면 세상은 무너지고 말 거였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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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맥 벤입니다. 근데 길이 어디지? 아, 저 위에인가? NYPD 경찰차가 있는 걸로 봐서 이 게임의 배경은 뉴욕인 것을 알 수 있다. 좋았어. 아, 좀. 예스. 헤드를 맞추면 돼. 전통적으로다가 헤드를 맞추면 금방 죽는다는 말씀.
너무 재밌고요. 총 쏠 때마다 총 앞에 이게 뭐야? 나와서 배고픈.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끝이야? 씨발. 끝이야? 이거 그래도 재작년도에 비해 박겸인 끝인가봐. 나오고 여성 좀비도 나오고 반대이시 좀 남겨. 아, 네 너무 재밌었고요. 인벤션 2였습니다. 아 너무 재밌고 박겸이었고.